자, 중학교 1학년 해커스 중학 영문법 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지금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12페이지에 나오는 팔분사 부분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 오늘 지금 찍는 영상은 말 그대로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하는 비동사 여기서부터인데, 이 책은 조금 두꺼워요. 전체 페이지가 지금 약한 320페이지, 33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워크북이 약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 책을 지금 원래 처음부터 하면 참 좋긴 하죠. 연초부터 하면 좋기는 한데, 이미 그래마 인사이드를 책을 다 했고, 그리고 조금 원래는 한 단계 더 올라간 2단계로 넘어가야 되지만, 조금 다져야 되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다지면서 동시에 2학년 거 조금 발을 좀 살짝 담그는 그런 어떤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건드리고 이 책을 지금 목표치는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못해도 내년 1월 달까지 조금 넘으면 한 2월 달까지 가겠죠. 그래서 꼭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두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조금 가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진도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영상 보고 정리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챕터 1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와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현재형. 말 그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 뜻으로 해석한 걸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자, 비동사는 일단 우리가 뜻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비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으로 일단 적용을 많이 합니다.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뭐이다. 두 번째는 뭐뭐있다. 세 번째는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다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이 비동사 다음에 명사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래마 인사이드에서 막판에 배웠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서 이 명사에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하다 같은 경우는요, 뒤에 형용사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상태나 기분을 나타내는 뭐뭐는 뜻으로 해석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happy, sa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m happy, 나 행복하다. I'm sad, 나 슬프다.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I'm disappointed, 나 실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뒤에 형용사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책에 보시면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라고 얘기했어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인칭이란 말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대명사 들어가면 인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주어의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 그 다음에 3인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 표에도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이런 것들을 보통 1인칭이라고 얘기하고, 2인칭은 보통 내 눈앞에 보이는 너를 얘기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너, 즉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 대화하고 있는 너도 되지만, 이 나라는 사람이 대화를 뭐 다수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수에게 뭔가 가르칠 때, 그럴 때는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땐 2인칭이고,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내가 수민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주제가 윤영이에요. 그러면 윤영이에 대해서 우리 둘이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윤영이는 대화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영이는 3인칭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남자면 he,
여자면 she. 그 다음에 그게 뭐 물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뭐 사람이 아닌 어떤 명사를 얘기할 때는 그걸 is로 얘기하고, 뭐 인칭을 다 떠나서 그게 만약에 뭐 그것들, 그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the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분류를 하게 되면, 자, 1인칭 단수는 무조건 나 한 명이죠. 그리고 단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얘기할 때는 보통 비동사는 am을 쓴다 하는 거. 그래서 am을 쓰는 경우는 무조건 누구밖에 없더라? 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복수로 들어가게 되면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we가 되죠. 그럴 경우는 보통 a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2인칭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이게 너라는 말도 되고 너희들이라는 말도 돼요. 그럼 그럴 경우에도 어떤 걸 써요? 어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 같은 경우에 단수는 그 남자 한 명, 그 여자 한 명, 그 물건 하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보통 he나 she나 it을 쓰는데, 보통요 저 세 개만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는 그라는 말 대신에 사람 이름을 이제 쓸 때도 있어요. 뭐 메리, 탐, 제인, 존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TV, 라디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런 경우도 보통 이제 3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조금 심한에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래머 사이드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배웠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되는 것, 얘네들도 엄밀히 따지면 3인칭 단수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사물이 여러 개거나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대화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얘가 그들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는 뒤에도 마찬가지 어를 쓰죠.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is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칭과 수에 따라서 am, are, is를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조금 미리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뭐가 있냐, 인칭과 수 말고 지금 우리가 현재형을 배우잖아요. 좀 이따 과거형도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은 시제에서 만약에 과거형을 쓰는 경우, 아까 우리가 봤던 뭐뭐였다, 뭐뭐 있었다, 뭐뭐 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비동사는 was와 were를 쓰는데, 이 was 같은 경우는 1인칭과 3인칭의 단수만 쓰고요. 그 다음에 were 같은 경우는 2인칭과 3인칭 그리고 복수명사들, 얘네들이 다 쓰인다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임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도 한 가지 특징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것 씁니다. 끝에 들어가는 요런 단어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원래 얘가 m이 이미 am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음을 apostrophe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or이었는데 얘를 빼고 얘가 apostrophe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is 같은 경우는 원래는 is 여기 i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빠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 그런 논리로 줄임말을 쓰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줄임말이기 때문에 i am은 두 단어지만 im은 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뭐 단어수 제한을 두고 얘기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줄여서 쓰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줄임말 표시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요건 예문이니까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요 팁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사람, 동물, 사물 대신에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Mr. Smith라고 얘기할 때 또는 A Boy라고 얘기할 때 얘네들이 만약에 문장 주어로 쓰게 되면은 he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를 딱 보면은 아, 남자 사람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my aunt a girl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주어가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명사 she로도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문제로는 얘가 잘 안 나오고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pencil하고 library는 연필과 도서관이죠. 얘는 마찬가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it을 쓴다 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앞에 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단수 명사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보세요.
you and I라는 단어, 그리고 my friends and I 하는 거. 이거 얼핏 보면은 비동사 문제 푸는데 I만 딱 보고 M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and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복수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선이와 수민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뭐 they나 뭐 you나 뭐 we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수를 써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you and she, 그 다음에 you and 준호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복수로 쓰는데, 지금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세요. 나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요 무조건 나 중심으로 대명사를 바꿔야 되고, 너가 있으면은 무조건 너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1인칭 복수라고 얘기하고 얘는 2인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밑에 거는 제니와 폴 둘 다 3인칭입니다. Doctors 무조건 3인칭이죠. 그 다음에 Apples 무조건 3인칭이에요. 내가 사과랑 대화를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하지 마세요. 문학 작품에 들어가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3인칭인데 이렇게 명사에 S가 붙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they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을 we, you, he, she, it, they 중 알맞은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쓰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은 보니까 하나와 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사람이고,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나잖아요. 그럼 얘를 인칭대명사 누구 중심으로 간다 그랬죠? 나 중심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we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컵스럽, 아, 자, 그럼 이쪽 가볼게요. My moth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my라는 말에 대해서 포인트 절대 두면 안 돼요. my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my 뿐만이 아니고, 뭐, your이나, 뭐, his나, 헐이나 아니면 대열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아월이나 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칭 대명사 나중에 한번 보면은 얘네들 갖고 이렇게 장난칠 때는 반드시 얘네 갖고 절대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단어 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엄마 한 명이니까 이때는 누구예요? she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the cup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컵에다가 s가 붙었으니까 이건 컵들이 되죠. 그럼 얘는 it이 아니라 데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피아노. 자, 피아노 앞에 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내가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피아노는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it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you and Justin 하게 되면 너와 Justin인데 여기도 you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you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the tigers 하면은 타이거가 호랑이 한 마리인데 타이거에 s가 붙었고 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복수기 때문에 얘는 day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럼 7번 you and I 하는 것은 너와 나인데 어쨌든 나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도 w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Mr. Wilson 하는데요, 여기 Mr. 하는 거는 보통 남자 사람을 뭔가 존중해서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고 Wilson은 사람 이름이니까 남자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얘는 h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his phone 했어요. 아까 2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his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phone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죠. 그럼 phone은 말 그대로 전화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명사 is로 바꿔줘야 되고, 10번 my friend 마찬가지입니다. 나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friend인데 friend s가 붙었죠. 그럼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they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her father 마찬가지입니다. her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father를 보셔야 되겠죠. 아빠니까 보통 한 명, 그래서 he. 그 다음 12번 books and pens라고 하게 되면 책들에다가 pens니까 pen들이니까 책도 복수고 pen도 복수예요. 그러면은 얘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they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3번에 미즈리라고 하는 것에 미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자를 존칭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는 말 그대로 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여자 한 명이겠죠. 그래서 얘는 she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14번 you and your brother 하니까 이번에도 you에다가 포인트가 둬져 있지.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들이 약간 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ou and your brother 하게 되면 이것도 너희들이기 때문에 you. 자, 그럼 15번 your uncle입니다. your uncle. 자, 이번에도 uncle에다가 포인트를 계속 둬야 되네. 지금 요 설명 계속 해놨습니다. 그래서 uncle이니까 삼촌 또는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he. 그 다음에 커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사물이니까 it. 그 다음 Mr. Kim and I 하니까 요것도 I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겠지. 그러면 나를 포함한 우리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리사도 3인칭 이름 한 명, 다니엘도 3인칭 이름 한 명, 카렌도 3인칭 한 명. 근데 보통 리사와 카렌은 여자 이름이고 다니엘은 남자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뭐 남자고 여자고를 다 떠나서 3명이기 때문에 얘도 3인칭으로서 복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데이로 가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라마 인사이드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B로 가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주어만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주어가 she가 돼 있죠? 그럼 she 다음에 비동사는 is. 자, 여기서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밖에 없다고요? am, are, is밖에 없다 그랬고 am을 쓰는 거는 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you가 들어가는 경우는 you are. 그 다음에 we도 마찬가지 복수기 때문에 are. 그 다음에 I는 아까 뭐만 쓴다 그랬죠? 나만 쓴다, M만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ND는 3인칭 단수의 남자 사람 한 명이니까 얘는 바꾸면 he로 바뀌어요. 그럼 he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s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day는 뭐예요? 복수명사니까 all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지금 보면은 is라는 것은 그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3인칭 단수로서 is. 그 다음에 Wales가 뭐냐면 Wales는 고래입니다. 고래. 근데 고래에다가 s가 붙었기 때문에 고래들이겠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고래랑 대화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고래는 대부분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복수명사 s가 붙었죠. 그래서 all. 그 다음에 this bridge입니다. bridge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this bridge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겁니다. 이 다리는. 그러면은 비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is밖에 없겠죠. 왜? 얘를 바꿔버리게 되면 is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신성한 교실에 모기가 날아다니네. 자, 그 다음에 10번. The box 같은 경우는 원래 박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지 혼자서 노는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 단어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더라는 단어는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정확한 의미를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얘는 앞에서 언급한 그 이런 거예요. 아니 남자 그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사과 한 개를 주었는데 그 사과는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상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all 이렇게 들어가고요. 11번 Ms. White 아까 얘기했던 Ms. 여자 사람 White는 사람 이름 이거 흰색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여자로 she로 바꿀 수 있으니까 is. 그 다음 12번 소연이와 나이기 때문에 소연이와 나 그럼 이것도 나를 포함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we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 C도 한번 가볼게요. 연습문제 C.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완전한 문장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줄 친 거는 줄이고 뒤에 내용까지 다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모음을 apostrophe로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you are brav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용감하다. 너는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으세요. 왜 내가 적으라고 하냐면은 해석은 우리가 지금 독해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책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기초 해석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she, 그 다음에 I 줄이죠. She's in her room.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전치사 in에다가 뒤에 명사 들어갔으니까 얘는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방에 정확하게 말하면 방 안에 있다. 뒷말 잘 보셔야 돼요. 뒷말. 자, 그 다음에 3번 I am very thirsty. 요거는 줄여서 I'm very thirsty. 이러면은 뭐예요? 나는 매우 목마르다. 그 다음에 4번은 It is my book인데 이것도 I를 줄이죠. It's my book. 이번에도 보면은 그것은 나의 책이다. 자, 명사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They
이것도 제일 앞에 A를 어퍼스트로 뱉고 They are busy now입니다. 그러면 they가 그들은이죠. 그 다음에 busy가 바쁜이에요. 그러면 비동사 합치기면 바쁜다. 참 부자연스럽지. 그래서 바쁘다. 근데 now가 들어갔으니까 now부터 먼저 넣을게요. 지금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6번 We are late. We, 어퍼스트로 A 빼고 are late for school. 자, 우리는 학교에 늦었다. 여기서 늦었다가 과거형의 늦었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늦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야, 지금 늦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he, 어퍼스트로피하고 is a new student. 그래서 그는 new student 하게 되면 뭐겠어요? 그는 새로운 학생이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신입생이 될 수도 있고 전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적중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빈칸 딱 때려놔 놓고 그 다음 비동사 is가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밖에 없어요? he, she, it, 사람 이름 하나, 사물 이름 하나,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자, 1번의 day는 탈락. 왜? 복수니까 얘는 all이 들어가야 되고 Tom and I, 마찬가지 두 명이니까 탈락, all이 들어가야 되고 The students, student s가 붙었으니까 얘도 탈락. 4번의 we는 우리이기 때문에 2번이랑 4번이랑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Michelle 또는 Michael 이렇게 들어갈 때는 3인칭 단수 한 명이니까 이때는 is를 써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비동사 현재형의 의미. 요건 아마 쌤이 초반에 설명을 다 해놨었죠.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이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면 형용사하다.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구라고 하게 되면 뭐뭐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명사가 들어갔을 때 뒤에 테니스 플레이어, 그 다음에 튤립, 얘는 다 명사입니다. 그 다음 he is tall, 그 다음에 brown,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on the table, at school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전치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보기를 지금 보세요. 보기에 he is a dancer 그랬어요. he is a dancer 하면 dancer가 지금 명사입니다. 왜냐면 어 뒤에 단어는 무조건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A번은 뭐뭐이다. B번은 smart라는 단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하다. C번은 여기 전치사 in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쌤이 이 문제를 다 풀어줘도요. 여러분들 숙제는 워크북에서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보니까 is 다음에 a pilot, 명사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A번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2번에 the story is scary 하는데 scary 하는 단어는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서운이니까 단어 뜻이 받침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형용사니까 얘는 B. 그 다음에 Kelly and I are in Mexico 하는데 여기 in이 있죠? 여기 in 보이죠? 그러면은 이건 전치사 명사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C 이렇게 됩니다. 4번 I'm hungry now 하는데 hungry라는 단어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배고픈. 그래서 배고픈이라는 형용사니까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B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보시면요. 5번은 선생님 nice가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하는데 앞에 여기 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man이 있죠. 남자, 명사. 그러면은 명사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It is her new jacket. 자,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자켓이다. 자, 여기서도 명사 자켓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A. 그 다음에 they are beautiful 하게 되면 그들은 아름답다. beautiful이란 단어가 아름다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B.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The dishes. 이 접시들은 on the shelf, 선반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반 위에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in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 on도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 있다. 그래서 얘는 C. 9번, Mr. Davis is very angry. 자, 데이비스는, 자, 요 very는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매우라는 뜻이니까. 뒤에 angry란 단어가 있죠. 얘가 화가 난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는 B에 해당되는 거고.
10번 She is my grandmother. 그녀는 나의 할머니시다. 할머니 마찬가지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 I am at the playground. 나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운동장에 있다 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at이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전치사 명사기 때문에 얘는 C. 12번 Your wallet is under the desk. 근데 여기 under라는 단어도 어디 어디 아래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전치사가 뭔데요? 이렇게 하는데 명사 앞에 놓여서 그 명사를 뭔가 좀 꾸며주는 역할을 보통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is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얘도 뭐예요? C. 그 다음에 these cats are healthy. 자, 이 고양이들은 healthy하다. health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건강이 아니고 건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영어 단어 뜻을 해석할 때 받침 니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산돈문 제외하고. 그래서 얘는 B. 그 다음에 his name is Steven. 그의 이름은 Steven이다. 요거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는 A. 그 다음에 the students are in the gym. 그 학생들은 체육관 안에 있다. 그럼 얘도 뭐가 돼요? C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숙제는 그러면은 뭐를 내느냐? 워크북을 펴보시면요. 워크북도 양이 많아요. 워크북을 펴보시면은 워크북 어디까지 하느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잖아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오늘 배웠던 그 1-1, 1-2 요거를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들 더 하도록 할게요.